오늘 스페셜 게스트 우리나라 멋있는 랩 그룹 듀오 누군지 알아? 나중에 알려줄게. What's up? 어? 아 걸고 오는 너무 안녕하세요. 고맙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야 오늘 그냥 네. 걸어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네. 그냥 나라리 스타일? 나라리 스타일? 가볍게 원래 스타일 그럼 원래 스타일 나 원래 스타일 원래 스타일 알지? 원래 스타일 야 나 봤을 때 우리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특히 이제 머리 밀어서 오! 원형 와 진짜 또 인사 이렇게 해야지 야 이렇게 해야 돼 이제 형 갑자기 왜 미셨어요 근데? 그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넘어 약속 때문에 1000명 넘어서 근데 하루에 1000명 넘었어 아 진짜로요? 형 그, 아, 너무 사랑해. 저, 제 유튜브도 좀, 츄플렉스입니다, 츄플렉스. 네. 자, 시작하자. 아, 오케이. 렛츠 고. 아니, 니클로즈 좀 바라야 돼. 그래. 맞아, 나 와이프, 나 와이프가 나한테. 네. 이런 개새끼들. 아, 쇼리가 오늘, 파이어야, 알았어. 아 진짜 형 립밤 좀 바르고 근데 이렇게 많이 바르면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섹시해도 괜찮아요 바르고 섹시해도 괜찮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아 근데 형 뭐. 저 훨씬 난 거 같아 야! 나 못 이겨! 나 못 이겨! 나 오늘 못 이겨 알았어 질문 아 질문 쇼리부터 ladies first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오케이 오 형님이 KBL에서 단신에 좀 포함이 되잖아요. 키가 작은 평상시 일반인 사람에서는 크시지만은 농구 쪽은 좀 작아요. 저는 단신이잖아요. 네, 좀 심하게 그래. 단신인데 정말로 근데 이것만은 무조건 통한다. 무조건 도와줄 수 있어. 있어 형 있어. 진짜로 이거는 솔루션이 있어. 솔루션이 있어. 뭐 진짜 상관없어요. 정말 멋 없는 플레이다 상관없어. 아니야. 그게 무조건 100% 100%. 진짜로요? 한 번. 두번 하면 그 다음엔 걸려 한번 페이크 하고 두 번째 써야 돼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옵션 2까지 네. 저는 궁금한 게 형님 뭐 시합 나가실 때 형만의 무슨 징크스 같은 게 있는지 그거 있어 아니 그거 있어 상대방이가 조금 나 안 좋아하는 상대방 선수 있으면 나 안 발라 진짜로 김태술? 안나 옛날에 김태술? 요즘 난 이제 태술이 좋아해 많이 친했어 근데 그 전에 이제? 싫었어 그 전에 싫었어 존나 싫었어 태술이도 알아 존나 싫었어 그래 근데 항상 KGC 했을 때 안 발랐어 그러고 알지 아침에 이빨 닦은데 점심 때도 다시 닦아야 돼 그때도 안 닦아 안 닦아요 왜냐면 이게 앞에서 좀 얘기하고 태술이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진짜 싫어했던 선수 싫은다 아니 그 약간 불을 치는 선수 양동근도 있고 누구 또 있었어 이관이 와 형 많은데요 지금 아 몇 명 근데 지금 생각도 안 나네 몇 명 있었어 형은 퍼블릭 애덤인데요 야 컷 안에 들어가면 전쟁이야 바깥에는 그거 없지 아 밖에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나 태술이 같이 KCC 뛰어서 너무 친했어 나 태술이 좋아 그쵸 아 근데 농구 선수들이 이 실력으로 말고 이런 위생적인 걸로도 공격을 하는구나 진짜로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이렇게 양치 안 하고 디오드론 안 바르면 그 사람들이 되게 그거를 좀 힘들어 했어요? 그 선수가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우리 같은 팀메이트 좀 얘기 아 그러니까 딱 우리 몸풀 때 형 많이 안 바랐어 준비해 근데 진짜 이게 뭐 동네 농구, 동아리 농구 할 때 만약에 상대팀 선수가 만약에 좀 냄새가 심하게 나면은 근처에 수비 안 해? 수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싶어 그쵸. 왜냐면 그 묻어 그럼 나중에 집에 가면 냄새 맞아 집에 가면 그거 있어 유니폼에 냄새가 난다니까 진짜로 그 효과 있어 여러분 하나 있어요. 가르쳤어 그리고 게임 전에 이거는 조금 스스로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고 나는 최고야 사람 나 못 막아 나 여기 최고 들으면 광주 모든 왜 왔어? 나 보러 왔어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하면 더 자신감 생기고 조금 더 자신감 생기고 뭐가 달라 근데 그냥 그 이제 뭐 나이 제가 나이 먹었을 때 막 10분 8분만 뛰었을 때 그런 전혀 그 느낌 없었어 그냥 take it easy 그냥 take it easy 뭐 다치면 안 되고 그냥 뭐 턴오버 하면 안 되고 그냥 애들 좀 돈 얘기 좀 도와주고 그 식으로 그래도 형 SK에서 거의 뭐 은퇴 경기 때부터 그
그때쯤에 아 그때 선이었잖아요. 어, 그때 선영이 다칠 때. 네, 그리고 거기 때 아니 선영이 다치고 나 형 이때다 뭐 어, 이런 거 있죠. 어 나 체스야 이제. 근데 언니가 어차피 나 어, 할아버지만 나도 아직도 멋있어 할 수 있어 광주 아직도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우리도 이제부터 그러면은 마인셋을 안 먹까? 안 먹었어 그렇고 안 먹까? 예스! 진짜로! 어? 나 마이티 마우스! 어, 최고 립 서비스야! 근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너무 많은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우리 간 말고 짱! 짱! 어, 짱! 어. 오케이 짱! 한번 짱! 한번 짱! 한번 짱 온 더 스테이지! 나 사람 다 온 거야! 짱 온 더 스테이지! 진짜 짱 온 더 스테이지! 어 사람 좋아 이렇게 하면 이거 봐 벌써 퍼밍 됐어 Are you ready to party? 어, 사람도 없는데 어 이거 봐 Are you ready to party? 야 동네 바보 같지 않아 존나 멋있어 정말 중요해 전 태풍이 지금 어 유망주 생각하는 나는 하웅은 좋아 아 하웅이 좋아 어 두겸이 좋아 두경민 선수 허흥 좋아 나 댄스도 좋고 어떤 게 난 선수들의 이런 발목 관리 이런 게 되게 궁금하다 근데 깔창은요 깔창 깔창은 아 그거는 사람이 다 틀려 아, 깔창 깨신 거 아니죠? 아니 나는 나는 플랫풋이 아니야 여기 약간 어치 있어서 어 진짜 네. 근데 플랫풋 있으면 무조건 깔창 신어야 돼 그러니까 막 NBA 선수들도 보면은 다 플랫풋 깔창 아 다 플랫풋 다 플랫풋 플랫풋이 뭐예요? 흑인사람은 플랫풋이고 엄청 많아 아, 형도 플랫풋이에요? 아니야 나, 우리 아빠는 플랫풋이에요 우리 아, 삼촌도 다 진짜요? 제 조카도 다 왜 그런 거죠? 플랫풋이라 연구할 때 좋나요? 유전적인 요인이 아마 뭐가 있나 봐 난 몰라 그분들 한국 왔으면 다 군대 안 갔겠네 평발 군대 안 가거든요 지금도 안 가나? 아무튼 옛날에 평발 군대 안 갔어요 진짜로? 왜 플랫풋이는 군대를 못 갔어요? 왜? 그게 뭐 그게 불편하다 그래요 이게 그 산 막 가고 그래야 되나 아, 오래 걷잖아요 아, 오래 깐창 찌야 그것 때문에 깐 불편하다 그거 봐봐, 그거 봐. 이 흡연 사람 봐봐. 왜? 플랫풋이야. 아니, 여러분, 그냥 진짜로 플랫풋이야. 일단 내가 이제부터는 물어볼까? 나? 나? 너? 제가 아니, 뭐, 너 물어봐. 제가? 나 물어봐? 나 상관없어. 내가 한번 물어봐. 우리 fucking ass with flat feet. 오, 그거 봐. 오, 대박. 진짜로. Appreciate it, man. No problem, man. Yeah, have a good day. 야 와. 여러분 나 거짓말 안 해 와 다 아닌데 많아 다 아닌데 많아 형 근데 영어로 얘기할 땐 진짜 멋있게 얘기한다 좀 차이야 그러니까 좀 차이야 야 너 나보다 이게 까창 나 평발이야 근데 존나 멋있어 Your mind I was talking about I appreciate it. Yo, come on. 야, 이 두가 존나 재밌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한국말. 야, who taught you Korean? 하승진 개새끼가. 누가 한국말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형, 목소리 톤도 달라져요. 나 어떻게 할 줄 몰라. 너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 제가 한국말 이렇게 할게요. 어때요? 아까 전에 처음에 딱 질문,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정말 제가 단신, 이 단신들이 써먹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오케이 네, 하나만 전수해주세요 오케이 그냥 가볍게, 간단한 거? 완전 이거는 100% 통한다 이거는 수비가 누구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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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베이비 쉐이크 애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느낌 비슷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다시 그러면 세 번째 갔을 때 가서 그 다음에 간 거야 그러면 수비 타이밍 깨져 타이밍 아니 이거도 봐봐 봐봐 한랭 쉐이크를 주듯이 아니 네가 상체 오우 에이 갑자기 근데 이거 상체 너무 앞으로 가면 다시 갈 때 힘들어 아, 이거는 다 하체야 다 하체야 아 하체 이거는 그냥 힘 뺀 거야. 상체 힘 빼고 하체야. 그러면 가서 와, 근데 진짜. 예스. 예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또 수술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뭔가 페이크에 좀 더 여유롭게 이런 게 더 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유 있는 플레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아마 이게 아니라 이 하나로 이런 식으로 타이밍 빼는 거 타이밍
짧게 그러면 밀어야 돼. 왜냐면 이거 한번 했어 수비가 아 바짝 붙죠. 한번 했는데 수비가 아 이 오른쪽 갈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가지 말고 그냥 짧게. 짧게. 근데 봐봐. 페이크하고 여기까지 하면 수비가 여기 한 스텝 하면 여기 잡아. 아, 근데 멀리. 페이크하고 머리 가면 어떻게 잡아? 아, 어. 오케이. 오. 보여줘야 돼. 어. 아. 그럼. 오케이. 아 형이 그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희 좀 자주 와서 농구 좀 배워도 되나요? 농구를 아니 진짜로 엑스레이를 떠나서 MRI를 찍은 듯한 아, 오, 이런 느낌,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틀리지. 네, 그래. 좋았어요. 아주 진짜로. 좋았습니다. 아, 정말로 이런 시간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나도 지금까지 투플렉스였습니다. 이 영상 좀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희 제 채널에 올리게. 진짜 그럴 것 같아.